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요주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식이 외국인 관광객의 대표 기념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기념품으로 구입해 맛본 한국과자 라면을 현지에서 재구매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 수출은 지난달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맛, K푸드의 활약 계속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해서 음식료 업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삼양식품이 상한가 가고 우량이 이틀 연속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이런 걸 저도 너무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잘 가는 게 뭐 좋긴 한데 이게 그런데 시장에서 만약에 이 음식료 업종이 주도주가 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정은 본부장님 음식료 업종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음식료주 아주 활활 타오르고 네. 있죠. 삼양식품부터 뭐 시작을 해서 그 여타 이제 다른 음식료주들까지도 한번 뒤따라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원인들을 이제 살펴를 본다면은 이제 음식료주들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도 갑작스럽게 좀 덩달아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 수출이 호조세로 보여 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배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급등세를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물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김도 좀 많이 비싸졌다. 아마 이런 말씀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김밥용 김의 도매 가격도 상승하면서 뭐 CJ 이제 시푸드라든지 사조 시푸드라든지 이런 좀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음식료주들이 연이어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들이 바로 투심을 자극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제 K식품이죠. 이제 K음식 네.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에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까지 끌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농심이라든지 오뚝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K라면에 대한 인기도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에 크게 인지도가 높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욱더 뭐 라면이라든지 어떤 좀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업체들마다 마케팅도 강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지만은 해외 시장에서의 더욱더 수익성도 증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라면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가 세가 만약에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 라면 수출 실적의 경우는 올해는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사실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이런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직접 집에서 뭔가 음식을 해 먹기보다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이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이제 편의점 가면은 저도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 어떤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궁금증을 좀 자극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에 물가가 워낙에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식 물가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바로 집밥 쪽에 늘어난 영향도 크지 않았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뭐 국내 농가라든지 뭐 또 이제 그 상생한다든지 뭐 소스로 차별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간편식품의 경우는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뿐만 아니라 새롭게 열려지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뭐 호주에서도 성장성을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은 이 식품 업체들의 어떤 좀 매출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뭐 고물가라든지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오히려 외식보다도 집에서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미국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크게 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K푸드에 대한 관심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네. 뭔가 수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환율이 어쨌든 지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료 업종도 수출할 때 환율 높으니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쨌든 음식료 업종은 원재료 사올 때 환율 높으면 부담이잖아요. 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어떤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수출 중에 지금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증가치가 그냥 단순히 뭔가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 어떤 서양의 음식보다도 뭐 한국의 김치라든지 뭐 밥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이다라는 인지도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외 시장에서도 워낙에 이 소비 자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의 수출까지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 쪽에서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출에서의 또 긍정적인 지금 환율 상황도 음식료 업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식료 업종 뜨겁습니다. 주가 흐름 어떤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 가운데서도 라면과 제과 기업들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외 수출 좋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수출 효자 상품은 불닭볶음면, 이 까르보 불닭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해외 비중이 올해 1분기 75%나 차지할 만큼 해외 수출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어제 삼양식품 두 자릿대 상승 전날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결국에는 5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면 5배가량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식품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5% 내외인데요. 삼양식품은 20%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받았던 기업이 S&D였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전거래일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14%가량 하락했고요. 직전 거래일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채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가벼운 종목인 만큼 지금 좀 등락의 폭이 크다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농심 삼양식품의 이 상승으로 인해서 2등주로 밀렸습니다. 그래도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41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현재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공장 라인에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과 관련 기업들도 좋습니다. 1분기 통상적으로 비수기인데 이번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해태 제과식품 4% 가까운 상승 5일선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거래일간 주가 강한 탄력 받으면서 21선, 61선, 121선까지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리온 역시나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3%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온 S&D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라면과 제과 관련주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음식료 업종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 봤는데 그럼 김진경 본부장이 살펴보고 있는 종목 빠르게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거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 CJ제일제당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회사 CJ대한통운을 포함을 해서 올해 1분기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었고요. 네. 국내 식품 사업 자체가 내식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은 성장성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두라든지 뭐 햇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동식품들에 대해서 이제 제품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J제일제당도 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북미 시장에서 이 비비고 만두가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사업에 겨운 어떤 수익 극대화 전략을 보여지고 있고 또 역시나 영업이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마케팅도 또 강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 올해의 경우는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이제 프랑스의 현지 법인까지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차별화된 제품들을 많이 선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 수요 확대라든지 또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질적 성장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CJ제일제당의 경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지지라인을 형성했을 때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CJ제일제당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 종목 하나, 대표적인 종목 하나 주셨고요. 자, 다음은 좀 작은 거 하나 볼까요? 네, 작은 종목 마니커 FNG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급등했어요. 네, 마니커 FNG. 일단은 워낙에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인데 사실 마니커 FNG 하면은 우리가 닭, 닭고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는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그렇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절 수혜주로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계탕이 이제 EU 시장 공략에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그동안 삼계탕 수출을 위해서 27년 동안의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12월에 이 검역위생협상 타결로 인해서 수출이 성사가 된 상황이고 아무래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수혜주로서도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니커 FNG가 사실 이제 닭고기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 회사 자체 내에서도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 냉동식품 자체가 또 매출의 호조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수익성이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제일제당 대형주 안아주셨고 마니커 FNG 또 유럽 쪽에 삼계탕을 수출한다네요. 저도 이 이슈는 못 챙겨봤는데 한번 기대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 음식료 업종 뭐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김대준 대표님도 계속 네.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어떤 맞습니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생각하면 경기 방어주라고 그래서 주가 빠질 때 그러니까요. 주로 움직이는 네. 업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출이죠. 최근에 시장에서 주가 움직이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음식료 업종의 상황을 보게 되면 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도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실현했습니다. 네. 이 중에 8천억 원이 수출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출 관련 위주 업종의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음식료 업종이 더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어제 삼양식품이 굉장히 급등했다. 긴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빠졌어요. 네. 음식료 업종은 더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그 곡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밀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부셸당 5불 수준에서 한 7불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 6.6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 흐름에서의 밀 가격 측면에서의 흐름이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음식료 업종에서의 특히 라면을 중심한 그 수출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더 움직일 가능성의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원자재 가격에서의 흐름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흐름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주가 밀렸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전반의 흐름에서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기가 형성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전반의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시적인 고점에 잡혀버리게 되면 그 장중의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점에 물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양식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고점에서 15%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을 판단해보게 되면 전전일 주가의 그 시가 종가 수준에서의 가격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전전일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게 한 44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공략 지점에서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대략 전전일 종가 상방에서 한 45만 원 정도 흐름 내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단기 측면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매매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손절 라인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쵸. 왜냐하면 급등 종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45만 원 수준에서 진입을 해서 44만 원.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는 네, 흐름에서 44만 원을 깨게 되면 이하로 깨게 되면 그 전전일 종가 수준에서의 흐름들을 이제 이탈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잡아서 42만 원에 주가를 깨는, 훼손하는 종가 수준에서의 가격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을 잡아가시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네. 음식료 업종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주가가 급등했다 보니까 지금 PER이 거의 뭐 30배까지 올라갔고 PBR도 6.63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것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손절 라인은 짧게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정리해봤고요.